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마천사학이 연소공세가 중에서 전국시대 중기 시점의 연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연소공세가 2부에서는 연나라의 왕 쾌가 자기 신하들에게 속아서 왕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 왕권을 넘겨받은 신하 자지가 나라를 잘못 이끌어서 연나라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웃 국경에 접해 있는 제나라가 그 틈을 이용해서 연나라를 점령을 하고 유린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연나라의 왕 쾌의 아들이었던 태자가 내란에서 승리를 하면서 왕권을 다시 찾게 되고 연나라 소왕으로 제위에 오르자 그때부터 그간의 연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이웃 제나라에 복수하기 위해서 연나라의 소왕은 과계라는 신하를 필두로 해서 널리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아기 장군 같은 여러 인재를 얻고 힘을 길러서 결국에는 제나라를 공격해서 제나라의 성 70여 개를 빼앗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나라의 복수를 펼친 연나라 소왕의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소공세가 3부로서 마지막 편입니다. 기원전 279년 이후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말하자면 연나라가 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시대 말기에 여러 제국들 중에서 가장 약체라고 할 수 있었던 연나라가 당시에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접경국 제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연나라의 부흥을 꾀했던 연나라의 소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연나라의 운명이 다시 한번 절망의 형국으로 빠져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강력한 군사력과 패권력으로 중국 전역을 장악하면서 다가오게 되는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약소국이었던 연나라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보리로서 진나라의 왕이었던 영정을 암살하기로 결정하고 연나라 태자 단이 자기의 형가를 시켜서 진나라의 진시 황제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진나라의 미움을 사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11세기 주나라 초기 주무왕의 동생 소공석을 시초로 하여서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약 800년에서 900년 정도를 이어왔던 이 연나라가 진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나라의 전단이라는 장군이 기괴한 전략으로서 제나라를 쳐들어왔던 연나라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나라의 소왕이 아기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제나라를 공격을 해서 제나라 전역을 모두 장악하고 제나라의 성 중에서 두 곳, 거와 중묵이라는 두 성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소왕이 제위한 지 33년 만인 기원전 279년에 아깝게 사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나라 소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태자가 해왕으로서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로 등극한 연나라의 해왕은 태자 시절 때부터 전쟁 영웅이었던 아기 장군과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때마침 연나라의 신하들도 아기 장군에게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는지 전쟁터에 나가서 제나라와 싸우고 있는 아기 장군을 음해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기 장군이 일부러 제나라 성을 두 개 남겨놓고 점령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 그러면서 본국인 연나라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러다가 여차하면 제나라에서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자기가 지배를 하면서 왕위에 오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비난의 말을 연나라의 회왕에게 신하들이 합니다. 자, 신하들의 음해하는 소리를 믿게 된 연나라 회왕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아기 장군에게 파면을 통보해버리고 자기의 측근이었던 기겁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서 대신해가지고 제나라에 파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연나라 선대왕이었던 소왕에 의해서 등용됐던 이 아기 장군이 연나라의 조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임지였던 제나라에 점령하고 있는 성에서
조나라로 곧바로 망명하듯 도망쳐버립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사마천 사기 아기 전단 열전에 특히 아기 열전 부분에서 상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참조하시면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에 참조 영상으로 삽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옛나라에 점령당하지 않고 버텨왔던 제나라의 중묵성을 지키고 있던 제나라 장군 전단이라는 사람이 장수가 바뀐 옛나라 군대를 공격을 해서 격파를 하고 옛나라의 장수 새로운 기겁을 살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옛나라의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옛나라 군사는 회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나라는 잃었던 옛날 서금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다시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옛나라가 제나라 전역에서 물러나자 옛나라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거성으로 피신했다가 초나라의 구원군으로 왔던 초나라 장수 요치에 의해서 제나라의 민왕이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임으로 제나라는 민왕의 아들인 태자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나라의 양왕이 되는 겁니다. 제나라에 다시 밀리게 된 옛나라의 회왕은 뒤늦게서야 자기가 아기 장군을 내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조나라로 도망가 있는 아기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옛날에 자기의 선대 아버지인 선왕이, 그러니까 소왕이죠, 소왕을 봐서라도 다시 옛나라로 돌아와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아기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기 장군은 옛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정중히 거절한다는 답장의 편지를 옛나라의 혜왕에게 보냅니다. 사실 아기가 위나라 사람이면서도 처음에 옛나라의 소왕을 직접 찾아가서 옛나라를 위해서 제나라에 복수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왕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옛나라 혜왕이 아기 장군을 팽시켜버렸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팽당한 이 아기 장군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저 같아도 아마 아기 장군이 입장이라면 옛나라를 다시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설사 옛나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현재 연왕 주변에서 아기를 음해했던 희나들팀에서 재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는 옛나라의 왕에게 정중하게 사양한다라는 답장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현왕서라는 편지 내용으로, 답장의 내용으로 제가 아기 열전에서 자세하게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나라 혜왕이 재위한 지 7년 만에 기원전 272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 그리고 위나라, 초나라 이 세 나라가 옛나라를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이때 옛나라의 왕은 그 다음대로 무성왕이 연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무성왕이 자리에 오른 지 7년이 지나서 기원전 265년입니다. 옛나라 회왕 시절에 제나라 전역에서 옛나라를 물리쳐서 내쫓았던 제나라의 장수 전단이 이번에는 아예 제나라를 다 수복하고 난 다음에 옛나라 땅까지 넘어와서 옛나라의 중양이라는 지역까지 함락시켜버립니다. 제나라의 전단 장군은 사실 전쟁에 시달리던 제나라의 백성들이 전단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제나라의 백성들이 직접 추대에서 뽑은 제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에서 지명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선출한 그러한 제나라 장수였습니다. 원래 이 전단은 아주 머리가 기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한 평민이었습니다. 이 전단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백성들, 그러니까 민선이 뽑아낸 장수였다. 민선 장수였던 것이죠. 자, 이 전단의 재능을 알아봤던 일반 백성들이 이 전단을 장수에 추대를 했고 결국 그 전단이 옛나라를 상대로 전장에서 특이하고 아주 기발한 전략을 꾸며냈던 장수였습니다. 이 전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사마천의 열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단 열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신 후에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겠으니 그거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나라의 무성왕이 재위한 지 13년이 되는 기원전 259년입니다.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진나라가 장평이라는 지역에서 조나라 군사 40만 명과 싸워서 이 40만 명을 생매장시켜주기는 그러한 일이 발생된 해입니다. 자, 이때 진나라의 장수로서는 백기 장군이 나섰고 또 조나라의 장군으로서는 원래 초기에는 연파 장군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연파 장군이 상당 지역에서 지키기만 하고 나아가 싸우지 않는 그러한 전공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조나라 조정 내에서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파 장군이 조정의 문책을 받아서 물러나게 되고 대신해서 경험도 한 번 없었던 조괄 장군인데요. 이 조괄 장군의 아버지가 또 누구냐면 조나라의 명장이었던 조사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만 믿고 전쟁터에 부임하게 된 이 조나라의 장군 조괄 장군이 연파를 대신해서 이 장평에 배치가 되었던 거죠. 이때 진나라의 백기 장군과 조나라의 조괄 장군이 한판 붙었다가 조나라가 대패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 장평전투였습니다. 사실 연나라 입장에서는 조나라는 연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또 연나라보다는 강국이기 때문에 항상 연나라가 조나라를 상대하기 싫어하는 이웃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나라와 조나라가 장평전투에서 싸운 이후로 조나라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자 연나라는 상대적으로 조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이 연나라는 조나라보다도 더 강하고 막강한 진나라의 영향력 하에 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연나라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조나라가 약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진나라와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연나라 무성왕이 재위 14년 만인 기원전 258년에 죽자 그의 아들인 효왕이 재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효왕 원년 기원전 257년 진나라는 장평전투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조나라의 수도 한단까지 포위를 했다가 결국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점령하지는 못하고 물러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때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범저, 범소라고도 하는데 이 재상 범소가 승승장구하던 진나라의 백기 장군을 약간 경계를 해서 견제를 했기 때문에 당시 진나라 왕이었던 소양왕이 백기를 전쟁터에서 빼버리게 된 겁니다. 백기 장군은 그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진나라 소왕에게 약간 삐졌는지 그 이후로는 아무리 진나라가 중요한 전쟁에 나갈 기회가 생기더라도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면서 버팅기는 바람에 진나라는 그 당시 장편전투 승리 이후에 당장이라도 조나라 수도 한단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올려드린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범저 채택 열전과 백기 왕전 열전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장편전투와 조나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나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연나라의 효왕은 재위한 지 3년 만인 기원전 255년에 짧게 재위에 올랐다가 죽게 되고 다시 그의 아들이었던 연나라 왕 희가 재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희라는 연나라 왕이 연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진나라에서는 소양왕이 집권한 지 52년차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훗날에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되는 영정이라는 사람이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서 태어난 지 딱 4년 되는 시점,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자면 5살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조나라에서 볼모로 잡혀있던 어린 영정은 그의 어머니인 조이와 함께 조나라의 볼모 상태로 있었고 똑같은 시점에 연나라의 태자, 그러니까 연나라 왕 희의 아들이었던 태자 단도 조나라에 역시 볼모로 머물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진나라의 영정, 그 다음에 연나라의 태자단, 훗날에 그렇게 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린 나이에 친분도 쌓고 또 타국이라는 이 조나라에 와서 볼모로 체류하고 있는 똑같은 동변상련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훗날에 연나라 태자단이 자객 형가를 시켜서 진나라의 왕이 된 영정을 암살하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영정이 진시 황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연나라 태자단이 진시황 영정을 살해하기 위해서 암살을 사주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 관계는 훗날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훗날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훗날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이 살다 보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결국 나중에 서로 원수가 되지만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나라의 이웃나라, 그러니까 조나라입니다. 조나라를 연나라가 약해졌을 때 조나라를 치자 이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나라의 왕 희가 제위에 오른 지 4년 되는 시점, 기원전 251년에 진나라의 소양왕이 총 56년간의 제위를 끝내고 마침내 죽습니다. 자, 이때 연왕 희는 자기의 상국이었던 율복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조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자 500금의 황금을 들고 조나라를 찾아가서 조나라 연회석상에서 조나라의 왕이었던 효성왕에게 축서를 빌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가 조나라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여준 거죠. 이와 같이 조나라의 유화 정책을 피기로 임무를 맡고 갔었던 이 율복이라는 사람이 모든 일정을 끝내고 다시 연나라로 돌아와서 연나라 왕 희에게 다녀온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조나라에 가보니까 조나라의 장정들이 지난번 장평전투에서 대부분 다 죽고 지금 조나라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겨우 고아 내지는 어린애들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연나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조나라를 공격하면 조나라를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연나라의 왕 희가 창국군이었던 악간, 이 악간이 누구냐면 지난 2회에 말씀드렸던 악의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악의 장군은 조나라로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이 악간은 연나라에 남아서 살고 있었고 자기 봉토를 그대로 물려받고 벼슬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간에게 불러가지고 연나라의 희왕이 악간에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당신 생각에 우리가 조나라를 치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악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조나라는 말입니다. 조나라 주변 사방의 여러 적국들과 그동안 많은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조나라 백성들은 전쟁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점에 조나라를 치게 되면 정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연나라의 왕은 악간을 불러서 그런 소리 듣자고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불가하다 이런 말을 듣자고 부른 게 아니고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악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연왕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악간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 연나라가 다섯 배의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역시 그 말을 듣고 악간이 아이 그래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악간의 이 말을 들은 연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약체로 보이는 저 조나라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도 같은데 이길 수 있다는 소리를 이 악간이나 이러한 신하들에게 듣고 싶었는데 연왕이 아무리 여러 번 연거푸 물어봐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대답이 자꾸 나오니까 이 연왕이 악간을 향해서 확 성질을 냅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때 연왕 주변에 있었던 악간을 제외한 다른 신하들 있죠? 이런 신하들이
연왕의 눈치를 슬슬 보더니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조나라를 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부떨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연나라 왕 희는 연나라 군대를 둘로 나눠가지고 전차병 약 2,000량씩을 둘로 나누고 한 무리는 조나라를 다녀왔었던 율복이라는 사람을 장수로 임명시켜가지고 한 무리를 끌 수 있도록 하고 그 율복에게는 호성이라는 곳을 그리고 또 한 무리 경진이라는 장수를 또 뽑아가지고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이번에는 대성이라는 곳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두 개로 나눠서 조나라를 치기로 시작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때 또 한 사람 대부 장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연나라의 왕 희에게 다가가 매달리면서 이렇게 충성어린 간언을 합니다. 이웃나라인 조나라에 찾아가서 지난번에 서로 맹약을 맺고 함께 앞으로 힘써 나가자라고 약속을 하면서 또 500금이나 되는 황금까지 조나라 왕한테 축소하면서 줘놓고서 이제 와서 율복이 돌아와가지고 그 보고한 말, 그 한마디 딱 듣고 오히려 조나라를 공격하자고 하시니 이런 외교는 좋지 못한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 연나라 군사를 보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연나라 왕 입장에서 아까 그 악간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대부였던 장거라는 사람마저 조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서니까 연나라 왕은 이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직접 별도 군대를 편성해서 자기가 전쟁에 직접 참여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연나라 왕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서겠다고 자꾸 하니까 말리던 대부 장거가 이번에는 아예 연나라 왕의 차고 다니는 옥새 있죠? 이 옥새의 끈을 딱 붙들어 매잡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왕께서 이 전쟁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시더라도 그 일을 성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게 매달리면서 막아섭니다. 자, 이와 같이 장거의 거센 막아섬에도 연나라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장거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그래도 이 발로 걷어차인 장거는 계속 매달리면서 울며 불며 연나라 왕을 뜯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왕께서 가시는 그 앞길을 막는 이유는 왕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라고 또 한 번 장거는 죽사사자 왕을 뜯어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로 왕을 설득 못 시키면 몸으로라도 막아서는 장거의 모습에서 분명히 확실한 게 있지만 어찌하지 못할 때 그 간절함에 대한 그 느낌 또 그와 같은 충정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하지만 이 연왕은 그래도 장거를 내뿌리치고 조나라를 치기 위한 출정에 나섭니다. 자, 그러면 조나라와 연나라의 싸움 내용을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정한 연나라 군사가 지금의 그 하북선 조연이라는 곳인데 당시에는 송자라는 지역입니다. 이 송자라는 지역에 이르자 조나라는 그에 맞서서 명장이었던 연파장군과 또 악승장군 두 사람을 각각 장군으로 세워서 연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군대 두 곳을 다 막도록 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 악승도 사실은 악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악간의 아버지 악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파의 일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라에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조나라의 연파장군은 연나라의 율복 군대를 대응해서 지금의 하북성 고읍이라는 호성에서 연나라를 상대해서 격파를 시키고 또 조나라의 또 한 장수 악승은 대성이라는 그 대땅에서 연나라 장수인 경진의 군대를 맞닥뜨려가지고 각개 격파시켜버립니다. 자, 역시 연나라 신하 장거와 악간이 주장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장에 맞아 떨어져 버린 거죠. 아무리 조나라가
장평전투에서 진나라에 패해서 아주 약해졌다 할지언정 아직은 조나라의 저력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결국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조나라의 연파장군은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다시 폐주하고 있는 연나라 군대의 뒤를 밟아가지고 500리나 더 추격을 해들어가 연나라의 수도였던 개이죠. 지금 북경 근처입니다. 이 개까지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연나라의 왕 희가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 오히려 된통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나라의 위세에 꼬리를 내린 이 연나라가 이번에는 조나라에 화의를 청하자 조나라는 아 됐다 받아들일 거 없어 너희들을 꼭 공격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다합니다. 자, 조나라와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연나라의 신하 장거 그 장수가 나오면 우리가 강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조나라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연나라는 장거를 협상자로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휴전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연나라는 장거의 역할로 인해가지고 조나라가 철수하게끔 기회를 다시 한번 찾게 된 거죠. 자, 결국 조나라는 장거와 화의를 맺고 연나라 수도 개성에 대한 포위를 풀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연나라는 여러 차례 전국시대 말기에 남의 나라를 공격했다가 쫄딱 망할 뻔했다가 또 기사회생하고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연나라 왕 희가 즉위한 지 6년치 되는 해입니다. 기원전 249년입니다. 이때 강대국이었던 진나라는 이제 동주를 멸망시켜버리고 그 동주가 있던 땅 거기에 3천군을 설치합니다. 하나의 군을 또 설치를 한 겁니다. 결국은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건국한 이 주나라도 진나라에 의해서 이제 명을 다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연나라 왕 희 7년, 기원전 248년입니다. 이번에는 또 진나라가 조나라의 유차를 포함한 37개의 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조나라를 완전히 공격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해버리게 된 거죠. 그때 이 진나라는 조나라에서 뺏은 땅에다가 태원군을 또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연왕희 9년, 기원전 246년입니다. 이에는 훗날 진시 황제가 되는 영종이 13살 나이에 진나라 왕의 즉위를 하게 되는 그 해입니다. 연나라 왕희 10년입니다. 기원전 245년이죠. 조나라가 장군 연파를 시켜가지고 이번에 위나라의 번항이라는 지역을 공격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연파가 그 위나라를 공격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이 해에 조나라의 왕이었던 효성왕이 죽고 다음을 이어서 도양왕이 조나라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도양왕은 연파를 좀 미워했는지 아니면 뭐 제거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했는지 연파를 대신해서 악승이라는 장군 있죠? 이 사람을 조나라의 장군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파가 기분이 나빠져서 그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오히려 같은 편이었던 악승을 공격을 합니다. 결국 악승은 연파를 피해서 오히려 달아나게 되고 또 연파는 연파대로 위나라의 대량성으로 망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말기에 이 혼란한 전쟁 통해 이 조나라는 군주가 살짝 바뀌면서 인사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훌륭했던 연파 그리고 악승 이 두 장군을 모두 잃게 된 것이죠. 결국 조나라는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조이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연나라 왕 희 12년, 기원전 243년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조나라는 그간의 북방의 흉노적을 잘 막아오던 또 하나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장 이목장군인데요. 이번에는 조나라가 이 이목장군을 시켜서 연나라를 공격하게 해서 연나라의 땅 무수라는 지역, 그 다음에 방성이라는 지역을 전부 다 함락시켜버립니다. 자, 조나라는 아직도 나라의 운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어 끌고 갈 수 있는 장군, 이목장군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조나라의
방원이라는 장수도 또한 남아있었습니다. 야, 조나라는 참 장수들 명장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이 방원 장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장군이었던 국신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조나라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나라의 장군이었던 방원과 아주 친분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근데 훗날에 이 조나라의 극신이 조나라를 떠나서 연나라로 망명을 해갑니다. 그래서 연나라에서는 그 망명해온 극신 장군을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연나라가 조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나라는 이제 여러 차례 그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졌고 또한 그 조나라의 훌륭한 장군이었던 연파 장군은 다른 나라로 달아나버리고 그 대신에 방원을 대장으로 삼은 것을 딱 보고 옛날에 율복의 말만 듣고 조나라를 쳤다가 실패했던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또 복수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피폐한 조나라를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극신에게 또 묻습니다. 조나라를 우리가 공격을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극신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극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나라의 장군, 이제 방원인데요. 그 방원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조나라 장수 방원을 잘 안다는 극신의 말에 연나라는 또다시 극신을 대장으로 삼아서 조나라 정범군을 다시 일으킵니다. 자, 그러자 조나라는 그에 맞게 방원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연나라의 극신을 맞이해서 서로 싸우도록 합니다. 결국은 이 싸움에서 역시 방원이 연나라 군사 2만 명을 포로로 잡고 극신마저 살해합니다. 자, 연나라가 자기 신하 율복의 오판 때문에 한번 조나라한테 큰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또 극신의 오판 때문에 또 한 번 조나라에게 덤볐다가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죠. 조나라가 하고 이 연나라가 이렇듯 아주 소모전을 하고 있던 이 해에 가장 강국이었던 진나라는 진나라하고 가까이 또 붙어 있었던 위나라를 공격해서 그 사이에 또 위나라 성 20개를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 위나라 땅에다가 진나라 군인 동군을 설치를 합니다. 기원전 236년입니다. 이제 진나라는 조나라의 그 업성을 포함해서 9개의 조나라 성읍을 함락시키고 영역을 더욱더 넓혀갑니다. 조만간 이 연나라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에 조나라의 도양왕도 죽게 됩니다. 자, 연나라 왕 희 23년, 기원전 232년입니다. 진나라의 인질로 가 있던 태자단이, 이 태자단은 연나라의 태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시 진나라에서도 인질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태자단이 진나라를 도망쳐 나와서 고향인 연나라로 돌아옵니다. 이후에 이 태자단은 진나라에 대해서 일을 갑니다. 복수하겠다는. 그리고 기원전 230년이 되었습니다. 진나라가 처음으로 제국들 중에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나라의 왕인 안을 포로로 잡고 한 나라의 옛날 땅 그 자리에 영천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처음으로 진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거죠. 통일을 향한 진나라의 먹잇감으로 한 나라가 가장 먼저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 연왕 27년입니다. 기원전 228년입니다. 진나라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조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 천을 포로로 잡고 조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이때 조나라의 공자 중에 하나였던 조가라는 사람이 대땅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대왕이라고 칭하면서 다시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말하자면 조나라의 망명국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연나라의 태자단과 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나라가 앞으로 제국 여섯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군사들이 조만간에
연나라의 접경 지역인 역수의 일일이라는 것은 연나라의 장수나 연나라 군주, 신하 모두 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으로 진나라와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나라의 태자단은 자기 밑에 장사 20명, 말하자면 특수요원 암살단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현가입니다. 그래서 이 태자단이 현가를 시켜가지고 독항이라는 옥토가 있는데 이 연나라 땅입니다. 이 독항 땅을 진나라에 할애하겠다라는 그러한 제안과 함께 그 땅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두루마기가 말려있는 그러한 지도 안에다가 진시황을 죽이기 위한 암살용 단독 칼 숨겨가지고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펼쳐서 넘겨주려고 하는 땅을 설명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봐가지고 진나라 왕인 영정을 암살하려고 시킨 겁니다. 이때 또 하나 진나라의 장수였던 번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번옥이가 진나라를 도망 나와서 망명을 해서 연나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장수 번옥이의 목을 진나라로 돌려보내라 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는데 마침 이 번옥이 스스로 자기 목을 베서 태자단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현가가 번옥이의 목 한 상자 들고 또 넘겨주기로 한 지도를 들고 또 13살 때 살인 경험이 있다는 진무양이라는 보조할 사람 현가와 진무양 이 두 사람이 진나라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진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암살 시도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말죠. 현가의 암살 시도를 스스로 막아낸 진나라 왕은 그 자리에서 현가를 목을 베어버리고 진나라의 장군 왕전에게 명령을 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연나라를 당장 공격하도록 시킵니다. 기원전 226년에 진나라 군대가 연나라의 도성 개까지 들어와가지고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연왕은 북동쪽으로 요동지역으로 도망을 쳐서 나라의 수도를 또 한번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연왕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면서 진나라가 압박을 계속 해대니까 연왕은 할 수 없이 진나라에 굴복을 하고 자기의 아들 태자단의 목을 직접 베어서 진나라의 진시황 영정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자기 아들의 목을 스스로 목을 베서 진나라 왕에게 바치게 된 겁니다. 아주 안타까우고 가슴 아픈 일이었죠. 연나라 입장에서는. 자, 이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1년이 지나서 연왕기 30년 차입니다. 기원전 225년인데요. 이때는 진나라가 세 번째로 위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처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이제 세 번째로 위나라를 진나라가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기원전 223년에는 네 번째로 초나라도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더 지나서 이제 연나라의 왕 희가 재위한 지 33년째 되는 기원전 222년에 진나라 군대는 끝끝내 이 요동까지 진격을 해서 요동을 함락시켜버리고 연나라 왕 희를 생포해서 연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연나라는 이와 같이 다섯 번째로 멸망을 당하는 제국이 됩니다. 같은 해 진나라의 장군이었던 왕분은 또 조나라에서 망명을 해서 대땅에 가서 대나라를 세운 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가도 사로잡아서 완전히 조나라의 그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뒤 기원전 221년입니다. 이 해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제나라가 이제 진나라와 싸울 것도 없이 나라를 그대로 신하들과 상의해서 진나라에 항복하게 되는 그러한 연도입니다. 결국은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을 하고 250년에서 300년 정도 전쟁의 시대를 벌려왔던 전국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소공 세가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연소공 생화를 쓴 사마천 태사공은 마지막에 이렇게 평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연나라의 처음 시조인 소공석은 아주 어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백성들은 소공석이 나란 일을 보던 감당나무, 팥배나무라고도 하죠. 그 나무를 그리워했다. 감당나무도 그리워했는데 하물며 그 소공의 그 사람 됨됨이는 말에 뭔들 하겠는가라고 소공에 대해서 강한 애착 같은 말을 남깁니다. 연나라는 북쪽의 만맥, 그러니까 동이족의 한 부족이라고 합니다. 예맥족의 한 부류라고도 하고 이런 그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이런 여러 부족들과 대응을 하면서 싸워왔고 또 그 내부적으로는 제나라, 그 다음에 당진, 뭐 이런 여러 강국들 사이에 끼어서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해가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국력이 약한 나라로서 멸망할 뻔한 그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나라의 사직을 800년에서 900년을 유지하면서 이어온 주나라 왕실 희시성을 갖고 있는 제국이었다. 근데도 이 연나라는 그 주나라 희시성 제국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러한 제국이었으니 그만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시조가 되는 소공의 크나큰 공덕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사마천은 그러니까 연나라를 처음에 세운 소공의 덕 때문에 연나라가 약체임에도 불구하고 9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3회에 걸쳐서 연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를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주나라 무왕의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국들이 또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채나라, 그리고 춘추시대 때부터 있었던 조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관채세가라고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숙, 채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숙, 채숙, 세가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세가에 관숙선이라는 사람, 그리고 채나라의 창시자가 되는 채숙탁이라는 사람, 그리고 조나라의 시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조숙, 진탁, 이 세 명에 대한 후손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나라다, 당진, 초나라, 제나라, 노나라, 여러 나라들은 이번 시간까지 연나라, 이런 나라들은 많이 들어봐 왔는데 그 사이사이에 소국이지만 아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 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오른편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왼편과 제 하단 쪽에 오늘 이야기 중에서 등장을 했었던 범조, 그 다음에 아기, 전단 이 세 명에 대한 열전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